13페이지죠. 권리의 주체에 관한 부분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틀만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가면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1항 권리 능력에서 제3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능력이라는 말을 배우게 돼요. 일단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일단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권리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데 언제 권리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3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사람은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다. 따라서 출생하기 전에는 뭐가 없냐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출생하기 전에 존재인 태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다. 태아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태아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예외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사망한 후에 존재인 시체는 시신은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럼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나서 유산하시게 되면 가해자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상이 되고요. 이유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 신체의 일부라는 것이 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후에 시신은 물론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의사 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의사 능력에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 간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유아는 의사 무능력자로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꼬마다 그러면 3살 먹은 꼬마도 출생을 했으니까 뭐는 있죠? 권리 능력은 있지만 3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3살 먹은 꼬마는 뭐가 되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만취자다. 그죠? 예를 들어서 술을 이빨에 처먹었습니다. 필름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개 같은 놈 그러더라도 뭐는 맞죠? 사람인 건 맞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다만 만취 상태에서 완전히 필름이 끊어진 상태라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뭐 정신병자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수면 중인 자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뭐는 인정이 됩니까?
권리 능력은 인정되겠지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수면 중인 자, 잠자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거나 교재를 이해하실 때 의사 무능력자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린아이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잠을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명쾌하다는 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에게는 무효거든요. 자,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매매대금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하여튼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와 비슷한 의미로서 뭐가 있냐면 책임무능력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불법행위에서는 책임무능력자다라고 한다는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리해 볼까요? 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능력이라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의사무능력자고요.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의사무능력자는 뭐가 되는 거죠? 책임무능력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의사무능력자다. 제가 3살 먹은 꼬마 아이를 얘기했죠. 근데 3살 먹은 아이는 명백해요. 의사무능력자예요. 근데 12살 먹은 아이는요, 15살 먹은 아이는요, 대단히 애매해지거든요. 또 만취자도 의사무능력자다.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인지도 대단히 애매합니다. 저같이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조금 먹어도 만취자가 될 거고요.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셔도 만취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무능력자라는 개념은 대단히 애매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무능력자라는 개념은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민법에는 뭘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을 유용함,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유용화, 정형화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유용화, 정형화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람은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할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무효고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누가 있느냐? 첫째,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제한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예요. 그래서
많이 안 써 있더라도 만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살까지는 미성년자고 19살부터는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되고요. 18살까지 미성년자 간 법률에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원칙만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있냐면 피한정후견인이 있어요.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을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피한정후견인이고요. 따라서 피한정후견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성년후견인이죠. 자,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자예요.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일단 차이점은 정도의 차이가 있죠. 능력이 결여된 자도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아예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던 동의를 얻어서 했던 피성년후견인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까지만 일단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권리의 주체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들어갈 거죠. 자, 교재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민법은 기본 틀이 중요한 과목이니까 기본 틀을 확실하게 먼저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페이지 71페이지에 주소로 갑니다. 일단 주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소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주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에요.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뭐가 돼요? 주소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여러 곳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도 여러 곳일 수 있고요. 따라서 주소는 여러 곳일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민법은 주소에 대해서 생활의 근거가 되면 되고요. 뭐 주관적으로 주소를 갖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는 요구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객관주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는 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객관적 요건에 주관적으로 주소를 갖겠다라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한다면 결국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 없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뭐는 있어야 됩니까? 주소는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주관적 필요가 없는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주소란 뭐냐? 형식적인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다. 이게 뭐죠? 실질주의고.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여러 곳일 수 있으니까 주소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 곳일 수 있다. 이게 뭐죠? 복수주의고.
또 생활의 근거가 되면 되고요. 주관적 의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객관주의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과 구별해야 될 개념 뭐냐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소적 밀접성이 있으면 거소라고 하고요. 단순히 그냥 아무런 생활의 근거와 관련이 없이 그냥 머물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현재지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주소가 없으면 거소가 주소다라고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가주소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가주소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제 주소가 서울이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는 내 주소를 제주도로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그 제주도가 뭐가 되냐면 가주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주소란 특정 거래를 위해서 당사자 간에 정한 주소를 우리가 가주소로 한다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재와 실종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틀만 완성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부재 해가지고 부재자가 나오거든요. 일단 부재자가 누구냐면요. 첫째,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주소지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재자가 아닙니다.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이 주소지인데 미국을 여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소지를 벗어난 사람이지만 미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부재자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 둘로 나누게 돼요. 자, 부재자가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다음에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고요. 만약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 선임했다면 굳이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죠. 왜요? 물론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관리하면 되니까요. 자, 만약에 재산 관리인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뭐 하게 되냐면 개입을 하게 돼요. 어떤 형태로 개입하게 되냐면 국가 법원은 부재자를 위하여 재산 관리인을 뭐 하게 되냐면 선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했다,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 재산 관리인은 뭘 할 수 있느냐가 시험에 가끔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민법 118조에 따라서 해결하거든요. 이 118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재산 관리인은 첫째, 보존 행위를 해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해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만 할 수 있으니까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도 할 수 없고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하면 처분 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가 되냐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볼까요? 자, 부재자가 누구냐? 주소지를 벗어났지만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재자가 만약에 재산 관리를 선임했다면 재산을 그 관리인이 관리하면 되니까 국가가 굳이 뭐 하지 않냐면 개입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재산 관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 법원이 재산 관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 선임된 재산 관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초과해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까지 간단하게 일단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교재 페이지 78페이지 오시면 실정 선고 제도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실정 선고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실종자가 누구냐?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불명해요.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는 부조자가 아니라 실종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인은 이런 실종자에 대해서 생사가 확인된 때부터 몇 년 동안 기다려줘야 되냐면 5년 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실종기간이라고 해요. 자, 실종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에다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실종선고 청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상속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따라서 만약에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실종선고를 받은 법원은 공시채고를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5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돼요. 이걸 우리가 실종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남편이 회사로 출근을 냈어요. 출근하고 나서 집에 안 들어오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인간이 나타나질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평생 동안 청산갑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5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5년을 기다려준데도 불구하고 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배우자인 을에게는 뭐가 있죠? 상속권이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실종선고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실종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게 되면 이제 갑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언제부터요? 5년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자, 권리 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만 있거든요. 따라서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사유예요. 사망 한 가지죠. 다른 사유만으로는 권리 능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박탈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고 해서 이 실종 선고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는 사법적 영역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공법적 영역, 예를 들어서 선거권, 피선거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생존하면서 한 법률행위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람이 나 가지고 와이프 몰래 제주도에 가서 딴 살림 차렸다. 그래서 을이 서울에서 실종 선고를 맞았다 하더라도 요 갑이 제주도에서 한 행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란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법적 법률관계를 뭐하는 제도죠?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다고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라는 거죠. 자, 저번 강의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추정은 반증, 반대 입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추정이고 간주는 반대 입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을 간주로가 했죠. 그러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은 반대 입증만으로도 그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진 않아요. 아, 예를 들어서 갑이 퇴근했어요.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실종 선고 효과가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죠? 안 죽은 거니까요.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요 사이죠. 요 사이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정리해보죠. 자,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생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불명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 우리가 실종자라고 하고요. 이런 실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줍니까? 5년. 1년짜리도 있긴 하지만 5년이 원칙이죠. 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사가 불명하면 검사나 이해관계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법원은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면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법적 영역, 뭐 선거권, 피선거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주입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다는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가 번복되진 않고요. 법원으로부터 실정 선고, 취소에 관한 판결이 있어야 그 효과가 변경이 되거든요. 따라서 실정 선고가 취소가 되면 실정 선고 효과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 민법은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큰 틀을 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늘은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82페이지 사망을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